안녕하세요.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. 드디어 이제 우리가 23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박수 주시죠. 이 박수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박수입니다.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중간중간 힘든 고비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23강 이 강의를 시청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전기를 공부할 때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? 여쭤보게 되면 수학적인 어려움이 첫 번째 그 어려움을 차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하면 수학적인 어려움을 조금 더 덜어드릴 수 있을까? 좀 그 짐을 제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서 만든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수학 정통 강의에 비해서는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전기 기초를 공부하는 데는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만나는 이 시간은 바로 23번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은 이 과정을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를 배우시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실력을 갖췄음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는 이제 넓이와 부피, 그리고 조명의 광속이나 거리,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,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, 원의 넓이, 계략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조명의 광속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죠.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에 있는 이런 형광등 같은 거 이야기하게 되는데요. 형광등의 전체 광속이 얼마냐? 우리 눈에는 그냥 전체 면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미세한 가닥이 그 조명기구로부터 쏟아져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. 예를 들어 이렇게 조명기구가 있다면 여기서 조명기구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수많은 가닥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을 우리가 광속이라고 했을 때 전체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? 전체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광속 한 개당 광속에다가 전체 수량 등기구의 개수를 곱한 게 되겠죠. 예를 들어 방 안에 등기구가 3개 있다면 등기구를 곱한 3개를 곱한 값이 전체의 광속이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조명의 전체 광속을 구하는 공식이 바로 첫 번째가 들어가 있고요. 두 번째는 거리입니다.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.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자동차 속력을 말씀드렸었는데 시속 100km로 가는 바로 이런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2시간 동안 운전을 했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200km를 이동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. 그렇죠? 자, 식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. 속력이니까 속력은 자, 이쪽으로 와서 100km per hour의 시간으로 자, 이렇게 2시간 동안 갔다면 이렇게 시간과 시간은 약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200km가 될 것입니다. 이렇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.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나타내게 되죠. 자, 여기에 어떤 직사각형이 하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로 우리가 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3m이고 자, 여기가 만약에 2m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 면적은 3 곱하기 2 하니까 6, 미터 곱하기 미터니까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. 자, 또 하나 만약에 여기가 센티미터의 단위가 되었다.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5cm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10cm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의 면적은 5 곱하기 10 해서 50 그리고 센티미터 센티미터라고 해서 이것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면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삼각형의 넓이입니다.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한 것이죠. 어떤 삼각형이든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삼각형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
구하고 2분의 1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밑변에다가 높이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이 되는 거잖아요. 하지만 이 사각형의 딱 절반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4이고 이쪽이 8이라고 하면 이 삼각형 전체의 넓이는 8 곱하기 4. 그러면 8 곱하기 4는 이 전체 이 사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2분의 1을 곱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거 얼마? 8, 4, 32, 16이 되겠네요. 물론 이것도 만약에 4 미터, 8 미터라면은 16 제곱 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원의 넓이입니다.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고 했었죠. 이렇게 원이 있게 되었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 면적 a라고 하는 것은 파이의 r 제곱, 파이의 r 제곱, 즉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.14로 이 원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도형, 기타 응용 내용까지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는 만큼, 수고하신 만큼 여러분들 생각지 못한 지식이 쌓였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요. 자, 이 기운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기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. 자, 중간중간에 수식 좀 어려운 거 있었어요. 그렇죠? 분명히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친구는 또 누가 있다? 저 말고 다산해듀 말고 계산기 있으니까, 그렇죠? 계산기 있으니까 계산기로 하나하나 이렇게 천천히 눌러보시면서 꼭 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처음에는 서툴러요. 분명히 서툴지만 서툴다고 그냥 치우지 마시고 서툴더라도 계속 하나씩 눌러보시면 꼭 익숙해지실 겁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